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 해볼 게임은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 알리칸테 아저씨. 반쪽짜리 가게로도 용케 장사를 한다고요? 반반 피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유부단한 사람들을 위해 치즈만, 페퍼로니 반! 반반 피자는 똑같이 소스랑 치즈 뿌리고 페퍼로니만 반 올리면 되나봐요. 오호, 어렵지 않군. 그대로 소스를 발라주고 소스를 꼼꼼하게 발라주겠다. 치즈도 뿌려줍니다. 그리고 반만 페퍼로니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9개만 올리고 오븐에 올려주면 맞아, 언제나 반반.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을 땐 반반이 최고예요. 좋아, 다 구워진 피자는 6등분으로 갈라줍니다. 이러면 치즈반, 페퍼로니반 피자 완성이요. 여기 어떠신가요? 좀 괜찮군. 아니야, 별로야. 아, 뭐야, 맛이 어때? 항상 칭찬과 걱정을. 오, 바로 반반 피자 주문이 들어오네요. 페퍼로니 반, 치즈 반. 오케이, 만들어 드릴게요. 자, 도우를 펴고 소스를 발라주고. 아까 해봤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주문에 치즈를 뿌리고 이제 반반 페퍼로니를 올려줄 거예요. 그렇지, 3개씩 오른쪽만 페퍼로니를 올려주고 오븐에 굽습니다. 언제나 피자가 구워지는 건 좋아요. 다 구워지고 나면 조각을 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6조각으로 내주고 상자에 담아주면 피자 나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여기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페퍼로니에 치즈 없슈? 아, 그럼 치즈를 빼고 만들어드리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유제품을 아예 소화를 못 시키고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오, 좋아. 치즈 빼고? 그럼 저 재료값이 아껴지고 좋은 것 같아요. 맛은 장담할 수 없지만 페퍼로니를 올려도 토마토 소스에 페퍼로니를 올리니까 잘 안 보여요. 18개를 올리고 오븐에 구워줍니다. 늘어나는 피자가 없는 피자 맛은 어떤 맛일까요? 그래도 뭔가 담백하니 맛있겠지? 그래도 치즈가 들어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기 치즈 없는 페퍼로니 피자입니다. 어서 가져가세요. 여기 있습니다. 결혼할 정도로 마음에 드셨나봐요. 또 오세요. 소스만 뿌린 피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한쪽에는 페퍼로니를 올려주겠어요? 치즈 없이 반은 페퍼로니로. 오케이. 이번에도 똑같이 도우를 펴고 치즈만 넣지 않으면 돼요. 토마토 소스를 발라주고 반반 피자긴 한데 치즈가 없는. 그래서 한쪽에 페퍼로니를 올려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구역당 3개씩. 그래야 좀 위치를 잘 잡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삐뚤빼뚤이네요. 괜찮아요, 맛은 똑같을 겁니다. 땡! 피자가 완성됐어요. 정확하게 6등분을 내주고 자, 상자에 담아줍니다. 소스만 뿌린 반반 페퍼로니 피자요. 오호, 감사합니다. 이분은 배가 고프시다고요? 그렇다면 아무거나 구워드리면 된다고요? 제가 피자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비록 가게를 연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배가 고프시다는 분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치즈를 넣고 치즈피자로 구워드릴게요. 저희 가게에 오셨으니까 배부르게 드시고 가세요. 제가 장사를 이번에는 잘 했을지 모르겠네요. 하나, 둘, 셋! 잘라주고 여기 따뜻한 피자 드세요.
나왔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또 오진 마세요. 오늘 영업이 끝났어요. 수익과 팁, 임대료랑 재료를 빼면? 오, 그래도 3달러는 벌었다. 토핑을 골고루 올려달래요. 우와, 재료에서 소시지가 생겼어요. 그럼 피자를 더 다양하게 만들겠습니다. PNN 피자에만 전념하는 뉴스. 오, 다음 소식입니다. 토핑 축제가 전성기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오, 반반의 날. 반반 콤보를 먹기 위해 몰려올 것이니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 4일째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피자 한 판을 공짜로 주시면? 아, 공짜로. 공짜로 피자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꽤 많이 오시네요. 저 이제 오픈한 지 4일째인데 거지 손님도 오시고 새로운 손님이 오셨어요. 그럼 피자는 아무거나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고기를 올려볼까요? 고기 어떻게 올리지? 아, 하나씩? 아, 이렇게 뿌리면 되는 건가? 저 아직 고기 피자는 못 만들어봤어요. 위에 이렇게 올리면 되나? 괜찮나? 마구 올려서 줘도 되는 건가? 페퍼로니는 배웠죠. 한 등분에 3개씩 이런 식으로 올리면 18개는 못 올리겠는데? 이 정도만 올려서 구워줘 봅시다. 어쨌든 만족도는 100%네요 아무 피자나 만들어줘도 되니까. 오븐에 기름칠을 하고 빠르게. 좋아. 하나, 둘, 셋. 보조선이 없어도 잘 자른다고요. 여기 상자에 담아서. 피자 나왔어요. 오, 이걸 받아주세요. 어떤 거지? 우와, 아, 머리 가락 위에 새싹이 있더니 화분을 선물해 주셨어요. 오, 물을 주면 자라나나 봐요. 나중에 다시 오신대요. 네, 안녕히 가세요. 페퍼로니 반, 소세지 반으로 부탁드릴게요. 둘 다 치즈는 넣지 말아주세요. 아, 치즈 빼고 반반, 오케이. 도우를 펼치고 소스를 먼저 발라줍니다. 치즈는 빼고니까 소스만 바르고 반은 페퍼로니. 페퍼로니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한 번 더 넣어야 됐었는데. 고기도 반쪽에 뿌려주고.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 마음대로 뿌려서 그런 건가? 맛있게 만들어 드려야 했는데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괜찮아. 오븐에 구워주고 반으로 잘라드릴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 반반 피자가 나왔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다 마음에 든다면서 62%는 뭐야. 어서오세요. 소스 없이 소시지요? 소시지만 넣으면 되나? 소시지 피자 소스 없이요. 오케이. 이번엔 토마토 소스가 아니라 치즈만 뿌릴 거예요. 치즈를 듬뿍 뿌리고 소시지 피자니까 소시지를 올려보겠습니다. 여기저기 올려보자. 소시지를. 오, 이 정도 올리면 되나? 너무 많이 넣는 건가? 조금 넣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오, 근데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 오븐에 구워줍니다. 오, 소스가 없어서 치즈만 쭉 늘어나겠죠? 다 됐다. 이쪽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잘 나누고 있는 건가? 다 만들었습니다. 소시지 피자 완성이요. 오, 위대한 피자래요. 감사합니다. 소시지 피자요. 소시지, 치즈도 뿌려주시면 정말 쩔 것 같아요. 두 조각으로요? 아, 두 조각으로 해달라 그랬네. 도우를 펼치고 소스를 바르고. 소시지 피자였죠? 그러면 치즈도 뿌려주고 골고루 소시지를 올려주는 거예요. 좋아, 좋아. 특별히 듬뿍 올려주겠다고? 소시지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면 됐나? 피자의 모양처럼 올려줄 거예요. 재료를 너무 많이 쓰나? 오븐에 구워주고. 벌써 오후 8시예요 아, 하루가 너무 짧다. 피자만 만들었는데 몇 명 손님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잘라주고. 두 조각으로 잘라달라 그랬는데 여섯 조각으로 잘라서 만족도가 떨어졌구나.
깜빡했어요. 여기 피자 나왔습니다. 거북이들도 좋아할 거라고? 혹시 닌자 거북이와 함께 살고 있니? 오, 영업이 끝났어요. 4일째는? 환불은 없지만 재료값이 너무 많이 나갔다. 어떡해. 11달러나 손해봤어. 아, 오, 아직 버섯은 못 넣고. 소시지 보조 고용하고 싶다. 소시지 올리는 거 은근 힘들어요. 그렇구나. 테이블을 놓으면 방문율이 높아진대요. 그렇군. PNN. 모든 사람들이 도우가 먼저인 걸 압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치즈일까요? 소스일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피자의 오가들이 피자를 위해 집까지 팔아 노숙자를 자처하고 있다고? 의자를 사야 하는구나.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굿 피자, 그레이트 피자 게임을 해봤어요. 알라TV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